사건이 얘기해 줄 테니까. 무슨 수로? 무슨 수로 써서? 넌 왜 나랑 하고 싶은데? 넌 왜 나한테 하자고 했는데? 너밖에 없었어. 같이 해줄 것 같은 사람이. 형 손에 피 안 묻히게 해줬으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게 나일 수도 밀었을 거냐? 씨발! 김훈이 형! 형 인생이 왜 그 모양 그 꼴인 줄 알아? 지금 이 상황에도 그런 한심한 질문이나 하고 자빠졌으니까 오지랖은 쓸데없이 넓은 게 머리는 존나 나빠서 똥인지 된장인지 꼭 처먹어 봐야만 하는 인간이니까. 그래?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야. 머리도 안 좋고 능력도 없고 늙은 엄마 등골이나 파먹고 살면서 오지랖만 넓은 병신 같은 새끼니까. 그런데 쌍문동의 사랑 서울대 천재 조사 시간 꽤 남았어. 마지막에 하자. 그럼 그때까진 뭐 하게? 얘기. 무슨 얘기? 어차피 우리 중에 하나는 여기서 죽어. 서로 무슨 얘기를 하든 다시 얼굴 보고 민망할 일은 없잖아. 우리 엄마였어.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가 방바닥에 누워서 죽어있었어. 그 옆엔 아버지란 인간이 칼을 들고 서있었고, 그 다음으로 본 건 우리 아버지시지. 난 사람 안 믿어. 원래 사람은 믿을 만해서 믿는 게 아니야. 안 그러면 기댈 데가 없으니까 믿는 거지. 나 배신하면